여러분 안녕하세요. 영어를 읽는 The Great Gatsby. 오늘은 파트 1 33번째 시간이에요. 지난번 마지막 시간에 무슨 내용이었는지 기억나세요? 우리가 비로소 미스 베이커, 베이커 양의 이름이 조던이라는 걸 알았고 운동을 한다는 거, 그 여자 사진은 신문에서 여러 군데 보았다는 것, 여기저기 지방으로 다니면서 운동을 하는 거 알게 됐어요. 자, 오늘 이야기 계속해 볼게요. I had heard some story of her too. 나도 그 여자 이야기는 몇 개 들었는데 a critical unpleasant story. 아주 험담이 있는 비판적인 불쾌한 이야기. But what it was,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는 I had forgotten long ago. 예전에 다 잊어버렸다. Good night, she said softly. 안녕히 주무세요.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. Wake me at 8, won't you? 저 8시에 좀 깨워줘요. 그렇게 할 거죠? If you will get up, 아이고, 일어나기만 한다면이야. I will, 일어날 거예요. Good night, Mr. Carraway. Carraway 씨도 안녕히 주무세요. See you anon, 곧 봬요. Mr. Carraway가 누군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? 맞았어요. 니크의 성이에요. Nick Carraway. 그리고 anon 하면은 조금 옛날 단어인데 곧, 조만간 이런 뜻이죠. Of course, you will. 아, 물론 만나게 될 거예요. 라고 Confirmed Daisy. Daisy가 확인해 주었다. 다음. In fact, I think I'll arrange a marriage. 사실 저는 이 두 사람 결혼 조금 중매해 줄까 생각 중이에요. Come over often, Nick. Nick 오빠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와요. And I will sort of, oh, 그래서 제가요 이런 거 fling together. 이 두 사람 좀 한 자리 만들어 주려고요. You know, 오빠 있잖아요. Lock you up accidentally in linen closet. 사고로 해서 오빠를 일부러 이 linen 놓아두는 그 장롱에다 가둬둔다거나 and push you out to sea in a boat. 배에다 태워서 바다 멀리 좀 보낸다거나 and all that sort of thing.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여러분 기억나세요? 이 집에 배가 하나 있죠? 모터보트. 그래서 이 집이 해안가에 이렇게 있는데 저쪽 잔디밭 끝에 바닷가 근처에 배 하나가 출렁출렁 그 파도에 부딪히는 거 그런 장면이 있었잖아요. 아, 이 모터보드에 오빠 싫어서 어떻게든지 두 사람 좀 중매서 주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. 다음. Good night, called Miss Baker from the stairs. 안녕히들 주무세요 라고 베이커 양이 저 아래 계단에서 소리를 쳤다. I haven't heard a word. 저 한마디도 들은 거 없어요. She is a nice girl, said Tom after a moment. 곧 탐이 말을 했다. 아, 저 여자 괜찮은 여잔데. They oughtn't to let her run around the country this way. 아이,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저 여자를 시골로 이리저리 내돌리면 안 되는 건데. Who oughtn't to? 누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? Inquired Daisy coldly. 아주 쌀쌀맞게 이 데이지가 물었다. Her family, 그 여자 가족 말이야. 이야기는 이렇게 됐네요. 그 1920년대, 30년대 여자가 사회활동하기도 조금 어려웠을 텐데 이렇게 운동을 하는 걸 이 텀은 조금 보수적일까요? 아, 이렇게 내돌리면 안 된다고 그랬고 이거를 쌀쌀맞게 자기 전업주부로서 뭔가 불만이 많은 또 이 데이지는 뭐 안 될 게 뭐 있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. 자, 앞으로 돌려서 이야기 정리해 볼게요. 나도 그 여자에 관한 이야기는 몇 가지를 들었는데 좀 비판적이고 불쾌한 이야기. 그러나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나는 완전히 예전에 잊어버렸다. 안녕히 주무세요 라고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. 저 8시에 좀 깨워줘요. 그렇게 주실 거지요? 오, 일어날 수만 있다면야. 일어날 거예요. 안녕히 주무세요, 캐러베이 씨. 곧 봬요. 물론이지. 만나게 될 거라고요. 라고 데이지가 확인해 주었다. 사실 내 생각에 이 두 사람 좀 중매를 서줄까? 아, 오빠 우리 집에 좀 자주 놀러와요. 내가 일종의 이런 거 두 사람 자리 좀 만들어주려고. 오빠 있잖아. 내가 오빠를 이렇게 우연찮게 사고처럼 해서 린넨 장롱 속에다가 가둬둔다거나 아니면 보트배에 실어서 오빠를 멀리 바다로 좀 보낸다거나 뭐 그런 거. 안녕히 주무세요. 베이커 양이 저 아래 계단에서 소리를 쳤다. 저 아무 소리도 들은 거 없어요. 아, 저 여자 괜찮은 여잔데 라고 곧 담이 말했다.
아,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저 여자를 시골길로 내돌리면 안 되는데 누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요? 데이지가 물었다. 그것도 쌀쌀맞게. 아, 그녀의 가족 말이야. 이야기가 이렇게 됐어요. 결국 운동이란 내용, 그 다음에 성, 이름 다 나왔네요. 이제 이야기가 유담엔 어떻게 진행이 될까 궁금하시죠? 저도 그래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. 다음 시간에 뵐게요. 안녕히 계세요.